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. 형 막 숙이 계란 이런 거 머리 이렇게 까고 그러지. 나는 못하는데. 아니야. 그거 할 수 있는 건 송은이밖에 없고. 숙이 머리로 계란. 오빠는 못 때려. 어우 너무 아플 것 같아. 아 잘못하면 아파. 아 은현이랑 한번 대해줄게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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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무섭다. 아 순간 와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이것도 가위바위보. 가위바. 진 사람한테 딱 한번 하자. 그래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둘이 둘이 졌나? 중에 하나. 네. 중에 한 명. 아 그래서 네가 아니야 네가 오빠가 해야지. 네가 주먹 내. 네가 주먹 내. 오빠 가위 낼게. 알았어. 나 주먹 낸다. 나 가위 낸다. 알았어. 가위 바위 보 보. 둘 다 빵수 부렸는데. 원래 뭐 내기로 했지? 형이 마련은? 내가 무혹하면? 나는 가위 내기로 했는데 오재리 낼 줄 알고 수희가 가위를 냈지. 그럼. 역시 아. 아유 내가? 아니 보통 아니다. 어 이쪽 이긴 팀에 내가 불렀잖아. 아니 좀 뭐야? 저 우리 저 처형이 하기 불편하지. 세 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? 서로가? 아니 이게 게임이니까. 아니 관계가 처형이 또 그럼 영철이가? 도련님 머리하기가 내가 해도 되겠어? 그치 영철이가 하면 아무튼 손이 한다고? 여기 손 아래 사람이니까. 여자방 뭐. 얘 진짜 요령 없잖아. 얘 정말 하는 애잖아. 오소리 하면 안 된다. 살짝 해, 살짝 해. 웃기지 말고 살짝 해. 바빴어? 아니 이게 좀 먹을 수 있게 계란. 이 정도는 약간 살짝 좀 얹자는 정도지 아프진 않잖아. 아 그럼. 아 얹자놨어? 그럼 말 저 더. 아니. 어떻게 할래? 에이 그래. 그냥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할래요? 한 번 더 하자. 이나서 한 번 더. 세 개니까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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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보. 가위바위보. 아, 데자부야 뭐야? 뭐하나? 뭐야? 되게 못하고. 그럼 뭐 낼 거야? 난 못 낼게. 그러면 내가 가위 낼게. 그래? 그래? 선생님 잘하셔야 돼요.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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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! 가위, 가위, 보! 얘가 세 바퀴는 안 되네. 아, 오뎅이 세 바퀴 되네. 그 처형이 한번 하세요. 이거 보려고 얘기 옮겨 돌아가네. 이거는 뭐 그냥 망설일 필요가 없어. 여기. 아, 이현이한테? 네, 그러니까 이현이 요령이 없더라고. 아, 나 너한테 해야 되는 거지? 나이들 되게 요령이 많이 없었는데. 아, 왜 계속 눌러? 수가! 아, 뭐야, 이거 뭐야? 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, 수가 정수리가. 야 진짜. 되게 알차게 친다, 언니. 딱 치고 꾹 눌러주는. 그래, 이게 한 번에 까지거든.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때? 솔직히 아직 잘은 막 모르겠어. 어? 근데 생각보다 주변 동료 개그맨들이 축하를 많이 해줘. 아. 용만이 형이 며칠 전에 문자를 하다가 넌 제2의 김국진이야. 아. 그러던데? 어? 내가 김국진 강수지. 근데 나는 영철 오빠가 그 이제 우리끼리 아 어울리는 여자를 아직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소근이 언니도 주변에 이 남자 어때? 안 어울려. 안 어울려. 근데 둘이 딱 있는데 어울려. 아.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두고 멀리서 찾았나 봐. 엄마 몰라요, 엄마.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. 울산 갔다 왔잖아. 우리 엄마 좀 웃기는 건 알지? 알지, 알지.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사실 엄마 무릎수술 하고 지난주 퇴원해서 나 바로 울산으로 집으로 갔거든. 그래. 혼자 오나? 어?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왜 같이 안 오노? 바로 서울로 갚았나? 뭐 그러더라. 여자친구 보다.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 되겠나, 울산에. 소원이랑 좋아하고 그래. 그치, 자주 갔지. 엄마는 뭐래, 누나? 우리 엄마는? 그래도 영철이가 옛날보다 많이 실거워졌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어. 실거워진 게 뭐야? 실거워진 게 뭐야? 근데 전라도 말로 옛날엔 너무 이렇게 실없어 보였는데 요새는 싱겁진 않단 얘기네. 즐거워졌다? 싱겁진 않다. 그러니까 진중해졌어? 좀 진중해졌다고. 실거워졌다, 그게? 어. 우리도 쇼윈도 부부하면서
마음이 초창기 때하고 우린 3년 차잖아 벌써. 횟수로는 3년 차야. 근데 모르겠어. 내가 얘 마음을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달라진 건 사실이야. 뭐 동료로든 여자로든 어떻게든 훨씬 더 그때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. 아, 이 사람 참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 뭐 크게 워낙에 이제 우리가 서로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쁜 점을 찾기는 그것도 되게 좋다.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나쁜 점을 찾기는 없어.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엄청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하잖아. 우리 기대감 시작했거든. 그래서 그때 실망감으로 시작을 했어. 그래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하면. 맞지. 그냥 내가 이거 하니까 사실 내가 장난 되게 많이 치잖아. 근데 원래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.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그래. 책임져, 책임져라는데 둘이 안 나가지고 이거 괜찮아? 튀었던데? 튀었어, 엄청 튀었는데? 나 튀어가지고 아 조금 이거 이렇게 나왔구나 자고 있어 형부, 인생 책임져 우리 언니 어떻게 할래? 고쳐라 아니, 여자 얼굴에 상처를 줬으면 해야지 책임져야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네. 책임져, 책임져라는데 네. 아, 책임질게! 뭐 이런 걸 아직 잘 못하겠어, 이렇게. 그럼 갈수록 점점 약간 어색해질 수도 있어. 아, 나는 그래서 되게 편한 친구 같은 사이인데 이걸 하면서 오히려 조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아,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, 그래? 어색해질까 봐 난 그게 걱정이야. 아, 누군가가 한 명이 리드를 잘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어색해지는 게 어색해지는 감정이 건... 나빠져서 어색해지만 감정이 막 생기면서 어색해지면 어떡하지? 아니, 그건 좋은 거잖아. 아, 영철이가 아까 침대에서 유독 부끄러워하길래. 내가 아까 그것도. 어쨌든. 어차피 뭐 이런 게 우리는 이렇게 어색한 스킨십이 아닌데. 활개기를 어차피... 이렇게 하는데. 이렇게 쏙 하는데. 여기. 아까 여기 모가부 쪽에 피부가 싹 닿았거든, 이렇게. 여기 모가부 쪽에 피부가 싹 닿았거든, 이렇게. 아, 뭐야? 아니야,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봐봐. 여기 아까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아까 팔이었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했다니까, 이렇게.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. 내가 놀랐어. 서로 끼친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무 무서워서. 확실한 건데. 오, 이 누나 뭐야? 뭔가 낯설은 느낌이었어. 아, 오빠 그거 사랑이네. 낯설지. 이거 뭐라. 오빠 낯선 느낌 그거 사랑이야. 그게 사실 설렘이야. 그지? 시작인 거지, 시작된 거지. 근데 왜냐면 확실한 건 숙이랑 달랐거든. 아까 네가 말했잖아. 네가 했던 게 소름이었어. 수가. 완전 생각났다. 내가 하나가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고 하나가 설렘이었는데 너였지. 근데 너였어. 너가 아까 이거 누운 게 아 이거는 내가 방을 뛰쳐나갔잖아. 그거나 수가 진짜 확실히 소름이었고. 하여튼. 와, 아무튼 뭐 둘의 사랑이 시작됐더니 참 좋다. 그러니까. 나 그리고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되겠지. 며칠 전에 다른 프로에 녹화하다가 한채아가 왔어, 한채아 씨가.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풀어보니까 SNS 올릴 거 아니야. 아무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올렸더니 댓글에 진짜 3분의 1은 은희 언니한테 이럴 거예요?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? 그러는데 내가 아이 뭐야 이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했어. 그래, 나는 얼마 전에 얼굴 천재 차은우. 차은우랑 찍은 거 사진 하나 올리고 김민재 딱 찍어서 올렸어. 그 두 개의 댓글이 똑같은 건데 뭔지 알아? 이 사진은 윤정수가 싫어합니다. 이 그림은 윤정수가 싫어합니다. 윤정수가 싫어합니다. 윤정수가 싫어합니다. 윤정수 이게 댓글이 엄청 많아. 아 근데 내가 그런 건 생겼다? 뭐? 어디에서 같이 촬영하다가 되게 뭐 훈남 게스트를 만나거나 이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조심스러워졌어? 나 진짜 조심스러워졌어. 진짜? 아니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. 아, 옛날 같으면 뭐 이러고 뭐 할 텐데 그러니까 10번 할 거를 한 3, 4번으로 이렇게 약간 자제하게 되거나 또는 뭐 강도를 조금 낮추거나 저, 그러니까 요즘 민혁이 얘기가 통 없다. 민혁이 만난 적 있어 없어? 어? 의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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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민혁이 만난 적 있어 없어? 의처 좀 안 어울려 형부. 따로 만난 적은 없어. 일 때문에 만났지. 없지? 그럼. 오빠, 언니 그때 그 초본한 남자. 누구 남자? 누구 남자? 언니, 나 먼저 들어갈게. 나 먼저 쉴게. 잠깐만. 아, 형부. 일로 나와. 잠깐만, 나 많이 취한 거. 아파.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 옛날 과거에 집착해? 나도, 너무 아파. 나도 저기 싫은 얘기 김수영이 형 와가지고 김수영이 아니다 누구 만나왔다 했는 얘기 형부, 다 하고. 진짜. 얘 진짜 웃긴다? 뭐? 야, 수가. 응?
나 정말 좀 자야 되겠어. 술을 마. 빨리 나와봐. 지금 너 때문에 누나 일 시작했잖아. 더 빨리. 알았어. 나한테 다 얘기했다 그랬거든. 여자 관계. 어.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도 했었어요. 어. 근데 내가 몰랐던 걸 또 하나 알게 됐어. 와. 또 있어. 근데 무려 그 여자와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썼더라고. 와. 소름 끼쳤지. 와, 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진짜. 근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갑자기 나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아 왜 그냥 내 추억이 한 페이지야. 아니 그렇게까지 안 돼. 그렇게 했어 나한테. 왜 그래 나한테 추억이 한 페이지야. 아니야 이 톤 아니었어. 왜 그래 추억이 한 페이지야. 훨씬 높았어 훨씬 높았어. 왜 이래 나의 추억이 한 페이지야. 이랬어 이랬어 나한테. 이랬다고? 밥 먹는 자리에서 처음으로. 그래도 자 그러면 승규가 방금 말했던 옛날에 그 오빠 이건 뭐야? 내가 얘기할게. 얘기해. 내가 얘기할게. 내가 그냥 담백하게 얘기한 거야. 우리 언니는 그때 성훈이라고 안 불렸어. 뭐라 그랬어? 천송이라고 불렸어. 천송이. 왜 천송이라고 부르는지 알아? 왜? 천송이가 무슨 유명한 배우 캐릭터 이름 아니야? 그래서 전지. 그 전이야. 그 한참 전에 언니가 그 전에도 천송이었어? 왜 천송인데? 여기인데. 남자들한테 천송이씩 받으니까. 옷을? 남자들한테 천송이씩 받으니까. 꽃을? 안개꽃? 아니, 장미. 장미꽃, 천송이. 성훈이 장미꽃, 천송이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? 이만하면 10개. 싸네. 이거 10개야. 오빠, 아 형부. 그거 천송이 정도면... 받았던 여자예요. 여기도 어음싸움하고 많이 만나고 아니 뭐 아 이게 위험해 이런 얘기는 서로 주고받으면 너는 나의 돼. 방송의 한 페이지야. 야 진짜 섭섭하지? 농담인데 정말 섭섭하지? 어 이게 진짜 섭섭해. 그냥 한 페이지야 내 인생의 한 페이지야. 아니 내가 막 틀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는 더 화가 나네. 나는 형부가 아무튼 왜냐면 꽃 선물할 때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. 천송이를 받았던 여자니까 오빠 뭐 형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. 그때 그 사람 옛날이니까. 그 사람 방송 아니 중요하지 않지. 모르는 사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지. 왜 중요하지 않아? 다 지나갔어. 나도 지나간 일이었잖아. 그럼 야, 그래 나는 너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인정하잖아. 야 그럼 잠깐만 뭐 옛날 얘기하지 뭐 미래 얘기 아니야 그러면? 아 우리끼리 미래 얘기를 해야지. 미래 얘기. 그럼. 그래. 아 그러니까 그거 지나간 건 우리가 지나간 건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. 그래 그렇게 되는 거고. 됐는데 근데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왜 그렇게 막 물어봤어? 네가 너무 빨개지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뭐가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. 아 근데 수규가 말한 그 사람 누군데 몇 년 전이야 그러면? 한참 전이야. 그러니까 몇 년 전이 그만 얘기해봐. 15년도 지났어.